28일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정조사에 관한 아주 심층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환님, 전번에 이어가지고 전번까지 뭐 요약할 필요 없겠죠? 그냥 바로 나가도 되겠죠? 네. 예. 이게 요약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주요 문제들을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5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6번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증거들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빨간색 네모 친걸좀 봐주시면요. 감정 대상 투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서, 오늘 이미지 파일을 다 생성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대량의 투표용지들이 인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감안하고, 이거 감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또 감정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일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제 선관위가 가져갔지만 감정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또 이제 반환을 해서 또 추가적인 감정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가져가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환한 표들은 봉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인쇄된 투표지를 전량으로 또다시 앱손 프린트로 인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대량의 인쇄가 이제, 추정이 돼서, 다시 가져갔던 걸 다시 가져와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보면은 이제, 만약에 다 바꿔치기 다 끝내놓는다면, 망점이, 그때는 이제 인쇄했던 게 맞았지만, 다시 이걸 반납했을 때는, 확인했을 때 망점이 또, 앱손 프린트 망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든 한사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과천에 있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구리선관위에 있던 그 투표지 분류기도 굳이 그냥 구리선관위에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구리선관위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완전히 이제 그 내용이 소거가 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분류기였기 때문에 가져가서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국민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세 달인지 네 달인지 넘게 다섯 달이었나요? 이렇게 넘게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지켰는데 결국은 어떻게든 중앙선관위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일반 그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간 다음에 두문불출인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조작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얌전히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내줬다. 이것은 그냥 일부러 그냥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감정 대상 투표지가 따로 보관되고 있고, 이미 한번 봉인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봉인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인쇄 여부를, 바로 감정을 저희가 그 이미지 비교과 채 마지노선이다 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이미 한번 그 봉인이 해제되고 나면 그 인쇄, 그 누구도 일단은 보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감정 그러니까 이미지 비교까지 갔었어야 그 자리에서 끝을 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시 봉인을 하고 다시 이 절차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있다. 이게 변호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6월 28일 재검표 할 때 실제로 그 인쇄된 여부, 인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출구 수단이 이미지 전부 비교가 그리고 또는 그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 공개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했다면 이 원고가 사진을 모두 촬영을 했다. 아주 고해상도로 다 촬영하고 다 촬영했다면 사실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봉인이 해제되는 그 순간부터 감정이 끝나는 그 과정 자체가 하여튼 단 한 번의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렇게 100%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유감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미지 비교라든지 이것을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이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그러면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재검증을 할 때 숫자만 세고 감정은 뒤로 미루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도 그럼 사전에 확정을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쩜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도 조작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작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조작이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막 나왔는데 재판부가 정상이라면 아 이게 이렇게 인쇄 불량이 나왔으면 다른 것도 인쇄일 수가 있겠네. 그럼 다른 것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봐야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투표 용지가 나오면 아직 그 숫자만 세는 걸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멈춰버리고 감정을 먼저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숫자표를 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날 제가 느낀 분위기는 어떻게든 오늘은 끝까지 숫자를 세는 걸 맞춰내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누가? 그것이 이때까지의 재검표 방식에는 일견 맞는 수도 있었는데 대규모의 인쇄가 의심이 된다는 상황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